망고 한번 먹어보고 있었어요. 신들이 좀 있어가지고. 무슨 망고인데 언제 산 거야? 며칠 전에? 네. 아직 말로는 지금 우기 때는 비 아무래도 비 오는 기간이라 뭐 과일이 좀 단맛이 덜하고 향이 덜하는데 아무래도 번기 때 햇빛 쨍쨍할 때가 확실히 당도가 더 높아. 맛있는데? 이 정도면 맛있는 거야 되게. 근데 이 심이 많은 거는 이거 옆에 자른 거 같은데? 그치? 심이 너무 많아요. 아니 이거 네가 심이 많다는 거는 옆라인 자른 거 같은데? 아니야? 맞아요, 옆라인이에요. 그러니까 제대로 된 거 먹지 왜 옆라인을 먹어? 심 많은 데를 자르고 심을 먹고 있어. 그건 아까워가지고. 아이 아까운 거 말고 제대로 먹어봐야지. 단체 관광객들이 좀 많네. 그치? 오늘까지 많이 오실 건가 봐요. 저기는 어때? 가봤어 방금? 가봤어요. 어때? 이제 인테리어 거의 다 끝났어요. 이제 끝났어? 이번 주 오픈해요? 이런 집기들이랑 이런 장비들 큰 것들만 들어오면 끝나요 이제. 뭐 공사 인부들도 거의 다 지금 다 퇴근하고 있는 것 같더라고. 거의 다 끝났지? 네. 이번 주 오픈하겠네요? 내가 한국 가있을 때 공사하고 있었던 것 같아. 우리 할 때는 경비건 하고 이건 벌금 낸다 얼마나 우리한테 태클 걸었어. 저기랑 경쟁하려고 가격을 내리면 안 돼. 네. 싼 마이로 경쟁하려고 하면 끝도 없어. 그런 퀄리티 다 낮춰야 돼 우리도. 그래서 내 생각에 가격으로 경쟁하려고 안 되고 그냥 우리만의 품질로 경쟁을 해야 돼. 근데 저희보다 훨씬 좁아요. 저희가 훨씬 넓은 편이죠 저기보다. 아 그래? 네. 많이 좁아? 이거 하나 정도 되는 것 같아요. 여기 한 동. 아 그래? 네. 저기도 나중에 확장하는 거 아니야? 아이 밥이네. 확장하기 전까지는 밥이네. 근데 어차피 우리 여기 손님들 대부분이 한국분들이라 아마 쟤네들이 한국분들이 많은 거 보고 저기 살았으면 아마 진짜 큰 오산이야. 정말 실수를 범한 거야. 근데 또 여기 아파트 사람들이 또 그렇게 돈이 없는 사람들이 아니잖아. 여기 집값 얼마인지 알아? 아파트? 매매가요? 어. 그거? 맞아. 5억에서 6, 7억이야. 그러니까 돈인 사람들이야 좀. 몇백 원에 이렇게 움직인 사람들은 아닐까. 그래서 우리 퀄리티만 잘 유지하면 충분히 경쟁력 있다고 보거든. 저희는 거주민분들, 단골분들도 많고 뭐 매일 오시는 분들도 있고 진짜 외국인분들도 매일 오시고. 그분 매일 오시던데? 그 여자분이랑 그 외국분. 아, 외국인? 어. 그 매일매일 아메리카노 두 잔 시키시는 분 퇴근하고 오셔가지고. 어, 그 미국 사람인 것 같은데 저번에 내가 서비스 하나 주라고 했거든. 베트남 손님 비율이 어떻게 되지? 30% 정도 될까? 20%에서 30% 정도? Can I go cut? 몇 개 주문하신 거야? 네 개 주문하신 것 같은데. 네 개? 어우 양이 많네. 아저씨 왼손잡이셔네. 진짜. 혹시 이따가 나중에 가게에 혹시 부족한 거 있는지 한 바퀴 한번 돌아보자. 뭐 더 채워놓을 거 채워놓고. 이래서 이쪽 벽이 좀 너무 썰렁해. 네. 손님들 앉아서 볼 데가 없거든, 그지? 여기 벽, 요런 것들 좀 신경 쓸만한 것 다시 한번 점검하고. 그리고 저 가운데 나무 있지? 네. 저것도 조금 더 큰 걸로 바꾸자. 야자수요? 어. 조금 더 큰 걸로. 그리고 밖에도 우리 나무 시들었잖아. 네. 그것도 새로 다 바꾸고. 네. 움직이자. 이건 무슨 나무야, 지영아? 이건 저희가 그때 선물 받은 거. 아, 선물 받은 거 여기다가 심었어? 이게 좀 뿌리가 센 거를 여기다 박으면 좋을 것 같아. 이건 왜 잘 살아있네, 뿌리가 세니까. 이건 여기 원래 여기 심었던 건데. 아 저거야? 이것도 좀 뿌리가 세지면 괜찮을 것 같은데. 이거는 이거 새로 난 거예요, 잘랐는데. 아 진짜로? 이게 벌써? 얘네 엄청 빨리 자라요. 네. 저것도 다 지금 새로 나온 것들 다 새로 나온 거예요. 한 2주? 아 진짜로? 네, 2주, 3주만. 이렇게 말려서 나온 다음에 잎이 펴져요. 아, 오 신기하다. 금방 자라더라고. 이게 바나나 나무지? 네. 근데 바나나 안 열리는 거? 그 빨간 열 그걸로 꽃으로 열리는 거. 오래 걸리는 거. 어? 그 꽃 열린 다음에 바나나 열리는 건데? 네. 근데 그게 요만한 바나나고 엄청 미니 바나나고 맛이 없대요. 아 근데 바나나 열려? 네 열리긴 열려요. 아 진짜로? 근데 이거를 여기 안쪽으로 더 깊숙이 해서 이 바람의 영향을 좀 최선으로 받게끔 해야 될 것 같아. 가보자. 이건 어디서 났어? 저희 사온 것. 여기 이거 꽃나무. 아 꽃나무. 이건 뭐야? 이게 꽃나무야? 네 이거. 아 누가 여기 쓰레기 버렸네. 어 쓰레기. 담배도 많이 버렸네 누가. 잘했네. 가자.
여기 뭐 언제 오픈해요? 관리자. 반갑게 인사해준다. 언제 오픈하는지 물어볼까요? 어? 언제 오픈 물어봐. 아래 키나 뭐 갈증은 두바이. 두바이. 두바이 두네. là cái này là bên Thailand tự làm hay là bác cô làm? Bên Thailand làm. Bên Thailand làm mà. Ồ, nhưng mà người ta thường không cho thuê khu này mà. Dạ, cái này em đăng ký trước rồi. Nên là đã có trao đổi trước với người ta. Bác cô cho thuê hả? Dạ, đúng rồi. Ồ. Vậy thì bắt đầu từ khi nào? Dạ, xin là thứ bảy tuần này bắt đầu khai trương. Đấy là thi công. Thi công vào hơn một tháng, gần một tháng này. Một tháng này thôi. Ồ, nhanh. Dạ, đúng rồi. Nhanh. 역시 대기업. 아, 146 오, 좀 rộng ha. Nhưng mà đã chuẩn bị từ khi nào? Đã chuẩn bị khoảng lâu ạ. Tháng này rồi, khoảng 2 tháng. 2 tháng à? Ok. Con lên nha. Dạ. Thì anh là quản lý ở đây. Dạ đúng rồi. Quản lý cao nhất hả? Dạ đúng rồi, ở đây. Ok, cảm ơn nhiều. Dạ, cảm ơn. Ok. 되게 인상이 좋으시다. 차트볼 갖고는 지금 어떻게 어떻게 했고 이거 야 너무 친절하신데 너무 친절하시고 아니 이거 하이라인즈 직접 하는 거래. 네. 타코랑은 어떤 연관인지 모르겠는데 사실 저기는 원래 저기 임대는 주는 곳은 아닌데 저기를 임대했다는 거는 타코에서 뭔가 그래도 뭐 하이랜드라서 해준 걸 수도 있고 아니면 뭔가 연관돼 있을 수도 있고 그건 나도 이제 모르겠는데 저 친구는 왜 이렇게 착해 보이나. 그러니까요. 짱이 너무 친구하고 싶네. 친구하고 싶네 갑자기. 배프 돼야겠다. 근데 내가 방금 물어보니까 저기 준비한 지 딱 두 달 됐다가 하거든. 네. 딱 시기가 우리한테 태클 거는 딱 그 시기랑 맞물려. 맞아요. 개 짜증 나네. 공사는 한 달, 준비는 두 달 전. 딱 맞물리지 않아? 네. 왜 그랬던 거야? 8월 초. 뭐 왜 그래? 경쟁이니까 그렇지. 어쩔 수 없어. 이 갑질은 어쩔 수 없어. 더 힘이 세지는 거 말고는 없다. 아니 근데 내가 걱정한 게 뭐냐면 저기다가 이제 오픈을 했잖아. 네. 여기가 상권이 좋아져. 네. 그럼 어떤 상황이 발생해? 월세가 비싸지는 거야. 그쵸. 나 지금 우리 재계약 못 할 수도 있어. 그쵸. 저희 원래 안 하려고 했었잖아. 저희 사옥 지으려고 했었잖아. 그치. 사옥 지으려고 다음 계약은. 시간 많이 없거든? 좀 빨리 움직여볼까? 빨리 움직여야 돼. 네. 진짜 정신 차리고 해야 되는데. 네. 정신이 바짝 들지 않아? 저게 생기니까? 네. 그러니까 경쟁자가 없을 때는 다들 그냥 느긋하고 여유롭게 한단 말이야. 근데 경쟁이 생기는 순간 그때부터 정신이 바짝 든다고. 그렇죠. 오히려 더 발전할 수 있는 진짜 위기가 기회가 될 수도 있어. 경각심. 빨리 더 꾸미자 우리. 나무 더 심고. 나무나 이런 것도 더 준비하고 좀 더 쾌적한 분위기를 만들어보자. 오전에 손님들 어땠어? 많이 있었어. 많이 있었어? 보자. 매출 얼마 정도 올랐어? 3,300만 원. 에? 3,300만 도? 무슨 3,300이야? 에? 어제만. 아 어제? 어제 3,300만 도? 야 어제 굉장히 높았네. 오늘 말이야 오늘 아침에 470만 도? 오우 진짜 그래도 많이 나왔다. 470. 오늘 연휴 커피 많이 팔았어. 오늘 마지막 날이야. 두 잔 많이 해줬어요. 뭐 해줬다고? 연휴 커피. 아 연휴 커피 반응 어때? 맛있대요. 안 온 거야. 근데 아이스크림은 매일 주고 물을 주라는 거. 아이스크림? 아이스크림 괜찮아. 좀 천천히 해. 천천히 해보자. 네, 알겠어요. 엠비 하이라인 준비 말로. 화이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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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때 우리한테 허가 안 내준 딱 그 시기야. 근데 엠 리엔 와냐 không thấy? đúng rồi. 다른 người ta không cho biết đâu. 안허 trực tiếp không? Dạ anh hỏi trực tiếp. Ừ. Nhưng mà bên đó rộng không? Rộng hơn mình không? 146 là nhỏ hơn ở đây. Không sao. Mình vẫn ngon hơn. Đúng rồi. Nhưng mà Highland á là không có smoothie of style. Smoothie 없고. Smoothie 없고, 빙수 없고. 주스도 없고. 망고 종류 없고. 그래서 우리는 퀄리티 더 높은 걸로 간다. 우린 무조건 품질이야, 퀄리티. 오케이? 네, 알겠어요.